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달나란 공성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달나란 성문입니다. 달나란의 위치 보이시나요? 로다미아 호수 아래에 알토렉 배어 있는 아래쪽입니다. 달나란의 위치는 제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도 많이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Wizards of the Kirin Tor, I am Arthas, first of the Lich King's Death Knights. I demand that you open your gates and surrender to the might of the Scourge. Greetings, Prince Arthas. How fares your noble father? Lord Antonidas, there's no need to be snide. We've prepared for your coming, Arthas. My brethren and I have erected auras that will destroy any undead that pass through them. Your petty magics will not stop me, Antonidas. Pull your troops back, or we will be forced to unleash our full powers against you. Make your choice, Death Knight. I sense that three separate wizards are maintaining these auras. If you find and kill them, the auras will disperse. Order! Order! 네, 대마법사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실질적으로 달나란을 파괴하는 미션이죠. 네. 실질적으로 달나란을 파괴해야 되고요. 이제 도살장에서 누더기 골렘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방어전을 하도록 하고 얘네로 일단 이걸 부수고요. 자, 달나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달나란은 키린토라고 하는 마법사들이 만든 그런 곳입니다. 키린토. 키린토라고 하는 마법사들은 상당히 뛰어난 마법사들로 구성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이고요. 그런 곳? 곳이라고 해서 좀 웃기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금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보내보고요. 아니군요. 부서지고 있는 아서스가 다 부수면서 왔던 모양입니다. 네, 돌아가죠. 자,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린토라는 애들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마법사들 그 뭐라고 할까요? 하이엘프들로부터 하이엘프들한테 도움을 받은 마법사들이죠. 하이엘프들이 마법을 가르쳐줬어요. 마법을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면 후엘탈라스가 트롤드 아마니 제국에 의한 그걸 받고 있을 때 그 공격을 받고 있을 때요.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인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도움을 청한 나라가 바로 아라소르 연맹이에요. 아라소르 연맹, 아라소르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아라소르 연맹 및 아라소르 왕국이 뭐냐면 걔네들입니다. 최초의 인간 최초의 통일 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라소르 연맹의 적통은 지금의 스톰윈드, 과거 아제로스 왕국이라고 불렸던 스톰윈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톰윈드가 적자고요. 적자. 적통이죠. 적통이고 거기에서 이제 독립한 애들이 뭐 쿨티라스라든지 뭐 길리아스 뭐 스트롬가드
달라란, 로데론 뭐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달라라는 그 아무튼 엘프들은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대가로 인간들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만약에 칼도레이가 알았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 엘프들에게 마법을 배운 게 인간들이고, 인간들에게 마법을 가르쳐 줄 때 엘프들은 인간들을 많이 무시했기 때문에 인간 따위가 무슨 마법을 가르쳐 준다고 제대로 쓸 수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르쳐 준 건데, 의외로 인간들 중에서 마법 적성이 높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키린토가 많은 걸 배웠죠. 많은 걸 배웠었고요. 그래서 키린토라는 연합이 생긴 거예요. 걔네들이 만든 나라가 마법 왕국 달라란입니다. 여기가 바로 달라란이라는 곳이죠. 달라란. 달라란이라는 곳인데, 저 달라란이라는 곳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번은 파괴된다는 거죠. 한 번은 파괴된다는 뜻이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달라란의 마법사들이 훌륭한 애들이 많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켈투자드 역시 달라란 마법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켈투자드가 달라란의 마법사였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얘긴데, 그것도 달라란에서 꽤 뛰어난 마법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되냐면 그쯤 돼요. 안토니다스 못지않은 마법사였어요. 근데 켈투자드는 예전부터 강령술에 관심이 많았었고, 2차 대전쟁 때 오크들의 흑마술을 보고서 강령술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렇게 강령술, 네크로맨서들이나 쓰는 그런 마법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 목소리의 정체가 바로 리치왕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리치왕의 목소리를 들은 이 켈투자드는 점점 타락하게 되죠. 그렇게 타락해서 저주받은 자들의 교단을 만들고, 그 저주받은 자들의 교단의 리더가 된 게 바로 켈투자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달라란 출신인 거죠. 물론 제이나 프라이드 무어 역시 달라란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달라란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메디브의 마법서를 얻기 위해서 달라란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메디브라는 존재는 달라란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 혹은 관계가 있다고 한들 달라란이 낳은 인재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메디브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티리스팔의 수호자, 티리스팔의 마지막 수호자 메디브는 그겁니다. 티리스팔의 마지막 수호자인 메디브는 티리스팔의 수호자였던 에이그윈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티리스팔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어떤 마법사들의 마법이랑은 차원이 좀 다르죠. 메디브가 사용하는 마법은 물론 그런 메디브를 무시하고 내쫓은 게 또 달라란이기도 하지만 못 알아봤죠. 메디브란 거 알았으면은 다들 막 좋아하면서 받아들였을 거예요. 얼른 들어오라고 했을 건데, 설마 메디브가 여기 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고, 메디브는 공식적으로 죽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디브는 죽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게 이제 일부러 죽었다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주로 하는 얘기지만 메디브의 죽음은 일부러 죽은 거다. 메디브는 언제 죽냐면 워크래프트 1 7번째 미션,
휴먼 7번째 미션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카드가의 제보가 있었죠. 제자였던 카드가의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카드가를 중심으로 해서 특공대가 메디브가 있는 카라잔이라는 성에, 메디브의 성이죠, 카라잔으로 침투해서 메디브를 죽입니다. 안두인 로서의 공이죠. 그때 메디브가 카드가를 보자마자 노하의 마법을 걸어버렸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때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일부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브는 태어날 때부터 그 셀게라스가 에이그윈의 몸속에 심어놓았던 악의 악의 씨앗이 발현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악의 씨앗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한번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메디브는. 그래서 메디브가 일부러 죽음을 맞이하고 셀게라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타락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과 관계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아서스가 애초에 타락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굉장히 뛰어난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서스는 원래 뛰어난 왕자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먼 미션 첫 번째 해보면, 첫 번째 미션을 해보면 막 그 스트람브레드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백성들 구하려고 막 고생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서스는 꽤나 뛰어난 왕자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타락하게 되죠.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아서스 입장에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스트라솔룸 정화 사건, 네, 맞게 이해하신 거 맞습니다. 공식 입장이 그래요. 근데 아서스 입장에서 스트라솔룸 정화 역시 아서스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최선의 선택으로서 그걸 한 거예요. 스트라솔룸을 정화를 한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아서스가 그렇게 막 나쁘기만 한 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서리한을 손에 넣게 되고, 그 서리한, 물론 학살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학살은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서리안을 손에 넣고서 리치왕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서스가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서스를 단순히 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서스가 그냥 뭐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네, 프로스트 모운을 들고 있죠. 네, 이게 바로 아서스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란이고요. 이 달라란은 뭐 상당히 많은 마법사들이 있는 곳이고, 제이나 프라이드 무어 역시 키린토, 아주 어린 나이에 키린토의 회원이 되었던 뛰어난 마법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안토니다스, 대마법사 안토니다스죠. 인간들 중에서는 대단한 마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법에 있어서는 엘프들이 더 뛰어납니다. 하이 엘프들이 더 뛰어나죠. 마법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는. 참고로 빛의 수호자 우서가 쓰러진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서는 그렇게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당할 정도면 엄청난 거죠. 우서를 쓰러뜨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실력이었다, 아서스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서스 무쌍이죠. 이 워크래프트 3의 스토리는 아서스가 무쌍을 찍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달라란의 방어가 상당하죠?
예, 달나란이 이렇게 마법까지 준비해가면서 할 정도로 달나란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제가 스토리 정리하면서 제가 노스랜드로 가게 되면은 리치왕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워크3 스토리 정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리치왕의 분노 편 제가 스토리 정리를 쭉 할 건데 그거를 보시면 이제 대단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돼서 아서스가 공격을 받는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누더기 골렘하고요 누더기 골렘하고 지하마귀 크립트죠? 이거 뭐라 그러지? 아무튼 지하마귀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거미라고 부르는 애들인데요 걔네들 위주로 병력을 모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고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온리 가고일이면은 얘네를 다 희생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고일이 강합니까? 네, 가고일이 강하다면은 제가 가고일을 보여드리지 않을 이유도 없죠. 네, 어차피 뭐 쉽게 쉽게 하니까 그러면은 요청하신 대로 그래요. 또 아무튼 뭐 아무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대충 갈게요. 대충대충 가면 되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누더기 골렘을 조금 동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만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크로맨서 강령술사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대충대충 진행할게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유지비가 높아지기 시작했네요. 네, 유지비가 높아졌으니까 슬슬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병력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혹시 스토리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은 제가 다 답변해드립니다. 화내지 않으니까요. 질문해보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 나무를 캐는 거는 너무 자연을 파괴하는 일인 것 같아서 그만하죠. 아 칼림도어 갈 때 시위치 그 나가 시위치가 그겁니다. 네 나간데요. 나가 바다마녀니까 나간데 걔가 이제 그 살게라스를 섬기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개가 섬기는 건 살게라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This is more like it. 하하. 네, 그거는 이제 뒷이야기라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제가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장 답변을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뒷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아, 어디다 쓰는 거야? 네, 컨트롤이 안 좋네요. Speak, fool. This is more like it. 컨트롤 왜 이래? 자, 이제 가도록 할까요? 이제 공격해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이 마법진이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Tread lightly. I've been thinking. Ah, at last. What is it now? 자,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프로스트 노바 쏴주고. Tread lightly. Finally. Frostborn hunters. 네,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되는 거죠. 근데 좀 소모가 있네요. 병력 소모가 조금 있는데요. 병력을 조금 더 뽑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좁기 때문에 지하마귀가 활약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지하마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양쪽 다 전에 한번 다 쓸어버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려면 좀 병력을 좀 더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네. 네, 이 정도 한 뭐 꽉 채운 병력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모으기로 하고요. 달나란을 멸망시키는 아서스의 모습입니다. 저도 모르게 라이너의 모습입니다 이럴 뻔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효자입니다. 저는 이런 페루나랑 다릅니다. 페루나, 이런 페루나하고 저는 완전 다른 존재죠. 저도 모르게 달나란을 파괴하는 라이너의 모습입니다 이럴 뻔했어요. 아서스랑 동일시하면 곤란하죠. 뻔했네요. 네, 아서스는 페루나죠. 네, 키린토의 건축물들도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런 건물들도 나중에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뭔가 하려다가 못했네요. 아, 궁극기. 근데 궁극기는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역시 누더기 골렘이 좋은 것 같죠? 왕위를 계승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그 다음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영상에 주로 나오는
영상에 주로 나오는 것들은 동영상들, 거기에 있는 자막은 제가 직접 단 자막입니다. 그래서 블리자드의 공식 번역과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 번역보다 훨씬 부드럽고 아주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워크의 세계관 그리고 캐릭터들의 어떤 성격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열심히 번역을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동영상 자막 번역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공격을 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얼라이언스에서 빠져나간 게 하이엘프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엘프 아니냐, 뭐 혹은 사제들은 엘프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 엘프들도 있습니다. 하이엘프들도. 근데 하이엘프라고 해서 모든 하이엘프가 자기들의 그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이엘프가 다 인간을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을 전부 다 싫어하는 건 아니라서. 아, 비록 우리는 하이엘프지만 저거 잡지마. 안 잡는 게 나아. 냅둬. 냅둘게요. 어차피 저것들 가다가 끝나요. 모든 하이엘프들이 다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하이엘프들이 걔네를 다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리 잡고 175니까 하나 살리고. 아, 못 살렸다. 자, 랜덤 죽으면 되살리기. 리치 스킨을 왜 안 쓰시나요? 귀찮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치 스킬을 쓰지 않은 이유는 귀찮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를 전 왜 패가겠을까요? 멀티 하려고? 멀티 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네,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잠깐 마을로 와서 체력을 좀 회복을 하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죠? 길이 어딘가요? 길이...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여기를 부수는 건 정답이었군요. 굳이 뒤로 돌아올 필요는 없었나? 네, 위쪽으로 가면은 체력 회복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냥 가도 투캉투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그냥 가지 않고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체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이런 귀찮은 짓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가도록 합시다. 네, 100만 대군이 있어도 두려운 거죠?
한 마리 죽은 것 같아. 어머, 어떡하면 좋아. 한 마리도 죽으면 안 되는데 한 마리가 죽었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회복을 시켜주면서. What is it now? 자, 다시 모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병력이 많은데요. 위쪽에 타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들이 잘 오고 있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자, 여기서는 고기마차만 이용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고기마차로 공격을 가하겠습니다. 너네 뒤를 쏘면 안되지. 좋지 않아. 일단은 요 나무를 부수자. 안돼 안돼, 앞으로 가면 안돼. 아, 앞으로 조금만 가도 돼. 조금만 가도 되는데 더 가면 안돼. 더 가면 안돼. 빠지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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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빠져줘야 돼요. 아이들 뒤로 빠지셔야 돼요. 어허, 또 앞으로 가네. 참, 아이들이 말을 안 듣네요. 그렇지, 캘주자들 앞으로 가도 되고. 됐습니다. 이거 보셔야죠. 우리 골드마인이 고갈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위험하겠죠. 부셨다, 다 부셨다. 네, 이제 진행하도록 할까요? 상대 마우스는 저기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체력 회복을 잘해야 되겠죠. 자, 갈게요. 네, 너무 어택당만 하면 끝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민망합니다. 빨리 가라고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스토리를 차근차근 들으면서 가는 게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스토리 정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스토리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얘네 아프네요. 살려. 자, 빨리빨리 가죠. 빨리 가서 얘네들 다 살려야 돼요. 야, 아프잖아. 살려.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야, 네가 좀 던져라. 잡았습니다. The second wizard has fallen. Only one cursed aura remains. 고기마차가 다 부서졌네요. 두더기 골렘을 좀 뽑고요. 마귀를 좀 뽑아줍니다. 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리고 인구수를 위해서 얘를 죽여줍니다. 우리에게 인구수는 매우 소중하니까요. 잡아줍니다. 소중한 인구수. 얘네들. 네, 한 마리 남기고 다 죽여주죠. 이런 애들은 다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인구수를 만들어서 네, 체력이 낮은 애들은 잘 버티지 못하니까 체력이 높은 애들로 만들면 되겠네요. 8개가 안되는군요. 누더기 골렘하고 3짜리 지하마귀. 네, 이렇게 90을 딱 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데드가 굉장히 약합니다. 워크3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언데드는 굉장히 약한
종족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족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종족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언데드가 약하다는 거. 라이너가 해서 언데드가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언데드가 약합니다. 나오겠죠? 네, 언데드가 제일 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네,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자, 체력의 샘으로 가서 체력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몇 놈은 이거 부셔야지. 안돼 돌아와. 너네 소중한 병력이니까 하나도 잃으면 안되지. 저것들 따라가네. 안돼 너네 소중한 병력이야. 하나도 죽으면 안돼. 건물 튑니다. 아프겠다. 네, 오거 마법사군요. 엘프 장화가 있네요. 민첩과 지능. 민첩 1. 거미 반지를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민첩 1은 그렇게 좋은 건, 잠깐만요. 왜 못 나가나요? 바본가요? 아서스 바보 됐나요? 왜 껴서 못 나가죠? 네, 이쪽으로 가서 여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버리고요. 요걸 먹을게요. 자, 다음에 애기들 다 오니까 여기 모았다가 다시 모이죠. 다시 다 모일게요. 다친 애들이 좀 들어가고. 회복을 다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길이 좀 애매해요. 길이 좀 애매하군요. 이쪽으로 가는 건가 봅니다. 자, 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더는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머 아프다. 어머 왜 괜히 한다봐. 궁극기. 살렸다. 하나도 죽으면 안됩니다. 밑 외관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우와. 여기도 기지가 있네요. 와, 야, 블리자드를 씁니다. 역시 달나란 마법사다운 위력이죠. 네, 저는 이 켈투자드의 능력치를 이런 걸 파괴하는 데 쓰는 편입니다. 네, 켈투자드가 금고를 부숴달라고 하는 거를 저도 잘 봤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건 매우 귀찮은 일이죠. 좀 빠져서 싸우면 안 되겠니? 그걸 다 맞으면서 너는 싸워야 할까? 3번만 빠져서 저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하고 있나요? 금고를 부수도록 합시다.
뭐가 나올까? 궁금하다. 잘 안 부서지네요. 왜 이렇게 안 부서져? 진행 해체, 만화의 목걸이. 카드가의 통찰된 배때. 지 아이템이 있었구나. 결국 아이템 욕심 때문에 항상 저런 걸 조심해야 되죠. 항상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도 공대를 파괴하는 건 템 욕심입니다. 아이템에 대한 욕심이 모든 공격대를 파괴하죠. 네, 이거를 먹고 싶었겠죠. 캐치자들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템이 좋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가도록 할까요? 이제 뭐 다 죽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거의 끝났으니까 가서 다 죽도록 합시다. 자, 빠르게 보셔야 돼요. 들어와서 보셔. 어, 우리 귀여운 구울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애들을 모두 동원 하고 회복을 좀 시켜줘 가면서 아저씨는 궁극기 사용. 아, 크리트핀드가 버티지 못합니다. 한 마리라도 살리자. 와, 체력의 셈이 있는데 여기 체력이 더 달지 않나? 와, 병력 다 잃었어. 일단 가. 얘네 왜 안 싸우나요? 미쳤나요? 잡았나요? 잡나요? 네, 잡았나요? 네, 완료했습니다. 됐겠네요. 네, 안토니다스를 살해하는 아서스, 그리고 메디브의 책, 메디브의 마법책을 손에 넣는 아서스의 모습입니다. I will begin summoning Lord Archimonde at sunset. 네, 이들이 소환하려고 한 자는 아키몬드였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